아씨, 뭔가 물더 주고 싶네. 아, 혹시 목이 마르나? 아, 혹시 물 부족한가? 계속 이러세요. 아, 목 마르겠다, 줘야겠다 이러시거든요. 오케이, 잠깐만. 트름하나요? 아주 햇빛이 아주 그냥 정면에서. 응. 트름 자연스럽게 계속 하지 마세요. 더티나요? 더티하다고요? 킹아, 지난 금토일 하우스 개방을 했는데 제일 많이 엄청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 물은 어떻게 져요? 그 질문을 한 진짜 뻥 안 치고 열 분한테 들은 것 같아요. 이거 물 어떻게 져요? 물 언제마다 져요? 일주일에 한 번 주면 되나요? 절면관수 해도 되나요? 정수기 물 줘야 되나요? 수돗물 줘야 하나요? 찬물 줘도 되나요? 아무튼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본 질문, 물은 어떻게 져요? 자,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뭐야, 영상 끄지? 아, 잠깐만요. 영상 끄지 마시고요. 뒤로 가게 누르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무튼 정답은 없어요. 그 이유는 키우는 환경이랑 키우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 정답이 없다고 항상 말씀드려요. 예를 들면 거실에서 키우시는 분도 계시고,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도 계시고, 해가 안 되는 집에서 키우시는 분도 계시고, 남향이어서 어마무시하게 되는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집이 건조하신 분, 집이 습하신 분, 집에 식물을 이제 하나 키우시는 분, 이제 집에 식물이 100개 있는데 이제 101개가 되시는 분 등등, 그런 환경이 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진짜 정답이 없어요. 계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절에 따라 물 주는 시기랑 물 주는 타이밍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요즘같이 엄청 건조한 봄이랑 비 맨날 와가지고 해도 안 뜨는 장마철인 날씨랑 물 주는 방법이 달라요. 그렇게 계절도 식물 물주기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 물주기에는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너무 흘리는데 이거 좀 여기 좋다. 여기 좋다. 하우스 그쵸? 기둥 때문에 해가 안 들어. 아, 여기 좋다. 눈이 안 부시죠? 여기 좋다. 여기. 자, 아무튼 그러면 어떻게 물을 주냐, 정답은 이겁니다. 정답은 손가락인 이유가, 저는 물 어떻게 줘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항상 겉흙이 마르면 줘요 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겉흙이 마른 거를 모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겉흙이 마른 게 뭐지? 이러셔요. 겉흙이 마른 게 뭐예요? 겉흙이 얼마나 말라야지 주는 거예요? 겉흙이 마른 게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라 그분들을 위해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어요. 비교샷입니다, 비교샷. 참고로 이 식물은 필로덴드론 미칸 바리에가타 라는 식물이에요. 흙을 보시면은 누가 봐도 이쪽이 말라 보이죠? 일단 손가락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는, 손가락을 이렇게 흙 표면을 이렇게 만져보면은 이게 더 촉촉해요. 이게 느껴지거든요? 다들 촉감은 있으시잖아요. 다들 촉감은 있으시잖아.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세요, 겉흙을. 그럼 얘는 진짜 보석보석해. 이렇게 딱 느낄 수 있어. 암튼 손가락이 되게 확실해요. 나무젓가락을 이렇게 꽂아 놓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무젓가락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꺼냈을 때 나무젓가락 밑이 촉촉하면은 속흙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나무젓가락을 꽂아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찔러서 이렇게 넣어서 확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손가락 한 마디 정도가 들어갔을 때 말라있다 그러면은 그때 물을 주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들어봤을 때 가벼운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조금 스킬이 필요해요. 들어봤을 때 가볍다고 느껴질 때 그때 물 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얼마나 가벼워야 되는데요? 몇 그램이요? 이게 가벼운 건지 무거운 건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어렵다 하시는 초보자분들을 위한 또 다른 팁, 물을 주지 마세요. 물을 주지 마세요. 물을 주지 마세요. 왜냐면 초보자분들은 식물을 과습으로 죽이지 건조로 죽이지는 않아요. 대부분 보면은 과습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건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물을 너무 줘서 문제지 물을 안 줘서 문제가 생기는 건 거의 없어요. 지금 극단적으로 좀 마른 애들을 좀 가져왔어요. 알로카시아인데 지금 다 말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버팁니다. 아, 물론 하우스 습도가 좀 높은 건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바짝 말라도 버텨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알보예요. 굉장히 화분이 가벼워졌는데 이 정도로 말라도 얘네들은 버텨요. 건조해졌을 때 살짝 타격은 가요. 물론 너무 물을 안 주면은 잎 끝이 타거나 아니면 이파리 이렇게 쳐져요. 진짜 쳐져요. 성장도 늦어지고 생장 장애도 생기고 뿌리도 말라요. 통통한 뿌리도 마르고 이파리 이렇게 쳐져요. 마르면. 그렇지만 건조로는 거의 안 죽고요. 과습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제가 말하는데, 과습에 걸린 식물들을 되살리기는 훨씬 어렵고요. 건조해진 식물을 되살리는 게 훨씬 쉬워요. 왜냐면 과습이 걸리면은 무름병이나 뿌리 썩음 이런 병들이 생기는데, 건조는 그냥 식물 상태가 안 좋아질 뿐 물만 주면 좀 회복하고 금방 살아나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말리고 물을 주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요? 선생님
잠시만요. 아, 어디 가세요? 아니, 그거는 왜 가져왔어? 이렇게나 말라 비틀어진 식물도 아, 살릴 수 있어요. 살릴 수 네. 있는 건가요? 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 너무 바짝 마른 애들이 특히 피트모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마르고 나면은 다시 물을 먹기가 힘들어요. 물을 못 먹고 안 먹거든요? 뿌리는 좋다. 그럼 그때 다시 물을 먹이는 팁, 저면하세요. 상시 저면이 아니에요. 잠시 저면만 하는 거예요. 여기 주의. 상시 저면이 아닙니다. 계속 저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잠깐 저면하는 거예요. 물이 촉촉해질 때까지. 이 친구를 저면하잖아요. 그럼 흙이 이 색깔로 변해요. 겉흙이 이렇게 변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물을 다 먹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뭐하냐? 그대로 두지 말고 빨리 빼세요. 상시 저면은 절대 비추합니다. 상시 저면은 흙 배합도 아예 바꿔야 되고요. 식물에 따라 또 다르지만 물을 좀 싫어하는 친구가 상시 저면을 하면은 뿌리가 또 언젠간 녹아요. 그래서 상시 저면은 추천 안 해요. 초보라면 추천 안 해요. 자, 정리하자면 초보자분들 물 잘 주는 방법으로는 관찰하세요. 관찰.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해보고 들어보고 이렇게 관찰하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초보자분들은 아씨 뭔가 물 더 주고 싶네, 아 혹시 목이 마르나, 아 혹시 물 부족한가 계속 이러세요. 아 목마르겠다 줘야겠다 이러시거든요.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차라리 말리세요. 과한 관심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무슨 시사 프로 같은 독이 됩니다. 맞아요. 방금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 아니야, 관심은 안 돼. 과한 관심은 독이에요. 관심 안 돼요. 적당한 관심도 위험해. 적당한 관심도 물 조금 줬다가 하면서 또 이렇게 주셔. 아, 무관심이 답이에요, 진짜. 아, 아시는 분들 중에 식물한테 좀 무관심해지더니 식물이 풍성해지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몇몇 들었어요. 그러니까 식물한테 관심을 좀 뗐더니 식물들이 건강하게 자란대. 좀 촉촉하네? 그럼 그냥 내려놓으세요. 물 주지 말고 그냥 내려놓으세요. 물을 줄까 말까 약간 아리까리할 때는 주지 마세요. 뭔가 줘야 할 것 같은 의무감과 줘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난다? 주지 마세요. 아, 물 주고 싶네? 주지 마세요. 말랐을 때 주는 게 확실합니다. 과습보단 나아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바짝 말리진 않으시니까 이거는 예시로 제가 가지고 온 거고요. 이렇게 바짝 말라도 사는 애들이라고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 물 마시다가 이렇게 물 자기 물 마시다가 물 주는 사람 있대. 그냥 본인이 마시고요. 식물은 좀 안 줘도 돼요. 적당히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아, 그 질문도 많이 받아. 물을 얼마큼 흘러나가게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큼 많이 줘야 하는지 양을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횟수가 아니라 그냥 밑에 흘러나올 정도, 조금 흘러나올 정도가 제일 적당해요. 근데 이렇게 말랐으면 주는 족족 흘러내리잖아요. 얘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면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흙이랑 화분이 분리될 정도로 뿌리도 꽉 차고 흙이 좀 많이 마른 상태인 화분들은 저면 관수가 제일 최고의 직방이에요. 직방 저면 관수하면 다시 촉촉해졌어. 물 주기가 제일 어려워요, 아무래도. 나는 여기 물 어떻게 주니? 여기 이렇게 넓고 엄청 식물도 많고 종류도 다양하다 보니까 물 주는 시기랑 그렇게 다 다를 거 아니야. 진짜 대충 줘요. 좀 말라있으면 그냥 말라있는 대로 냅두고. 오히려 집에 식물이 많으면은 습도가 좀 잡혀 있어가지고 좀 덜 말라요. 아, 그리고 그 정도 식물 갖고 있는 사람이 이미 잘 키워. 그런 분들은 뭐 물 관리, 물 걱정 안 해도 되지. 아무튼 초보자분들한테 한번 차라리 말리세요. 제발 차라리 말리세요. 정말 제발. 아, 물렀어요 하면서 가져오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좀 냅두세요. 제발. 그러면은 이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킹바.